미식하예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어쨌든 저도 주말 잘 보내고 이제 막 다시 복귀했어요. 아, 하려 복귀하기보다는 좀 그렇죠. 최근에 어제 뭐좀 하다가 손가락을 지금 다쳐가지고 엄지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손가락 어제 좀 다쳤어요. 이게 어제 뭐좀 하다가 네, 어제 연장 만지다가 망치로 실수로 이제 제 손가락을 내리치는 바람에 피가 나가지고 어제 그게 크게 난건 아닌데 피가 좀 나긴 나가지고 많이 난건 아닌데 좀 나서 네, 바로 씻고 소독하고 약 발라가지고 네, 밴드 붙여놓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반창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했는데 오늘 이제 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산 거고요. 이제 예, 좀 먹고 이제 이 정도 남았는데 이제 빈츠 그런데 보통 이거 한 박스 이런 거 사려면은 보통 한 2, 3천 원 줘야 살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2, 3천 원인데 저는 이제 그 농협 하나는 맡아서 제그 체크카드가 있거든요. 농협 체크카드가 있는데, 그거 포인트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계산했거든요. 그 포인트도 이제 살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제 부탁하신 거, 1600 얼마짜리 이거 같이 합쳐서 3,360원 정도. 이거 1980원이고, 이건 1680원 이제 저번에 소개해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한번. 예, 네, 한번 소개해드려줘. 어쨌든 거는. 롯데샌드. 한번 소개해드렸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거하고 같이 이제 제 포인트가 조금 모아놓은 게 있어가 4천 얼마 정도 모았는데 그게 그거 갖고 3천 얼마 해가지고 산 거예요. 어쨌든 이게 24개 들었거든요. 1980원에 4,900 그러니까 말 그대로 1980원에 24개면은 이제 거의 한개 85원 82원씩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80몇 원씩 어쨌건 하나에 이제 100원도 안 되는 값이잖아요. 한 포기 하나 이거 예한 조각 이거 한 개다 1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어쨌건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가끔 이용할 때 제가 저렴할 때 가끔 상해 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이마트 갔다가 산마트 갔다가 형님 보통 이제 산마트라고 하시면은 무슨 마트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산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이제 그 주로 이제 부산 쪽에 부산하고 경남 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산마트가 뭔지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부산하고 경남 지역으로만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는 산마트가 없는 곳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거 사고 이제 사고 나서 이제 제가 다른 거 사러 갔죠. 어쨌든 간에 그때 떡볶이 소개해드린 거 그거 하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제 사이다 이거 한 병에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한명 1,000원 정도 하는데 네, 이제 좀 마시고 이 정도 남은 거예요. 마시고 한 중간 정도 남았네요. 어쨌든 마시고 지금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손가락 제가 다쳐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 어제 마셔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이다 맛인데 약간 좀 단맛이 좀 덜하다고 해야 돼요? 뭐 어쨌든 간에 단맛이 있긴 있어도 뭐 그게 크게 뭐 있는 단맛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같아요. 어제 이제 그 뭐죠 이제 어제 그 화재로 이제 KT 그 화재가 나가지고 그 서울 일대 등에 뭐 마비가 됐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카드 뭐 결제가 안 된다고 안 그래도 저희 쪽에도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포인트 포인트 카드였나? 멤버십 카드인가요? 이제, KT라든지, LG 유플러스, 아니면 뭐, SK 멤버십 카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일부 지역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일단은 복구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데, 뭐 아마 다음 달인데 아마 완전 복구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제 거기 있는 분들 지금 웬만해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나 자영업자분들한테 뭐 어쨌거나 그 개인 그거 이제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한달 정도 요금 감면해 준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잘 이제 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아무튼 간에 뭐 다들 이제 요 그나마 저는 이제 인터넷이 저는 저희 같은 경우 인터넷이 KT가 아니라서 됐는데 인터넷은 저희가 SK 쓰고 있거든요. 그나마 조금 편하긴 하죠. 그나마 SK 쪽은 당연히 문제가 아니라서 당연히 큰일 날 뻔하긴 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쨌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 얘기는 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거 호빵입니다. 이런 거산거 아니고요. 이제 저희 아빠가 그 이제 아침에 일하러 가실 때그 일하는 데 커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뭐죠? 쓰레기 봉투 주고 이제 얻어 오신 거예요. 뭐 이제 시중에서 파는 이제 호빵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밑에 붙어 원래 뭐 뿌가 막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안 붙어 있더라고요. 원래 종이 같은 게 뭔가 붙어 있잖아요. 보통 다 일반적인 파는 데서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뭐 공장에서 찍어내온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마치 이제 기포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손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아까 전에도 좀 전에 이거는 이제 제 손가락 이거는 이제 어제 하다가 이게 다친 거예요. 그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호빵인데 이게 저희 아빠가 얻어 오신 거예요. 말 그대로 물물교환이라고 해야 돼요. 쓰레기봉투 주고 조금 갖다 주신 거거든요. 그 아무튼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그 청소 하시는 데서 일하세요. 그 이제 저도 이제 시에서 이제 그 이제 뭐죠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청소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시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쪼끼 같은 거 창원시라고 제가 시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은 그 쪼끼 같은 거 시에서 이제 주는 쪼끼 있고 이제 보통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는 공공용 봉투라고 해서 파란 색깔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만 이제 그 근로자들한테 이제 청소하시는 이제 근로자들한테만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 주는 거여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봉투는 잘안 파는데 이제 보통 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어쨌거나 그렇죠. 이제 물물교환인 것처럼 막 얻어온 거죠 저희 아빠가 어쨌든 이런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어쨌든 거산게 아니고 얻어오신 건데 이거 맛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이제 뭐 시중에서 파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이 정도는 약간 색깔이 약간 화면을 볼때 약간 하얗게 보이는데 카메라 볼때 실제로 보면 이게 하얀 게 아니라 약간 노랗게 살짝 노랗게 보이거든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 볼때 약간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 보면 약간 살짝 노란빛이 살짝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공장이 아니라 아무래도 시중에서 손으로 이제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수제 같기도 하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호빵 같은 거안 사먹는 편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의 뭐 이제 안고는 이제 안에 이제 속은 팥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아빠 덕분에 이거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이건 내일 이제 먹으려고 이제 대파 먹으려 놔두는 거예요. 아까 먹었어요. 아까 좀 전에 저녁 먹고 나서. 근데 저녁에 많이 못 먹어가지고. 저녁 밥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근데 밥이 없어가지고. 저녁에 밥을 많이 못 먹다 보니까. 결국 라면 한개 끓여가지고 동생이랑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처음에 컵라면 자그마한 거 갖고 동생이랑 같이 나눠 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 저희 엄마가 라면 하나 마지막 하나만 남은 끓여주셨거든요. 그거 동생하고 같이 칼라 먹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사이다 산 거고 이거는 이제 GS에서만 파는 제품이고요. 일반적으로 다 하는데 대형 TV마트 대형 이제 마트 어쨌거나 할인마트 가면 대부분 필리 상품 있잖아요. 이것도 필리 상품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저렴하게 팔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1,000원이 아닌데 보통 대형 마트 가면 다 대부분 이 정도 하는데 대부분 1,000원짜리 많잖아요 거의. 어쨌든 간에 이거는 호빵이고요. 아까 여기 사이다. 이거는 빈츠 쿠키. 먹고 남은 거예요. 11개 남았네. 13개 먹었나 보네요. 24개에서. 엄마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근데 나눠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들 이번 한 주도 이제 화이팅 하시고, 이제 저는 이번 주 주말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달 이제 12월 1일에 동생 생일날인데, 그날 이제 점심 먹으러 대구 갔다 오려고요. 아, 이제 그, 점심 먹으러 가는 건 맞긴 맞는데요.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긴 한데, 이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친척분, 이제 결혼식 보러 가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제가 그쪽에서 찍긴 찍을 텐데, 이제 아마 집에 와서 영상 올리면 아마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그날 이제 보는 거라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들. 이제 이번 주도 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이번 달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다음 달이네 그 이번 2018년 마지막 달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대여 갔다 오고 나면 좀 낫겠죠 어쨌든 간에 어제 나잇눈 진짜 잘 봤습니다 나잇눈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 어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제 거의 보는데 계속 눈물이 날 정도로 거의 울보가 될 정도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아, 차마, 좀 말을 못 읽겠더라고, 이제. 드라마 보고 나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 여기까지 찍을게요. 이제, 다음에 또 봬요. 빠이.